자신의 삶에서 묵묵히 소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변을 비추는 일을 만나보는 CBS 연중기획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입양으로 맺어진 인연이 가족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공개해서 생명의 참뜻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돕는 한 엄마를 소개하려 합니다. 정유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살 미루와 5살 주화 남매는 오늘도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이설아 씨는 6년 전 한 달이 지난 사내 아이 주화를 입양했습니다. 불임도 아니었던 이설아 씨 부부가 입양을 선택한 이유는 가정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이 절실한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낳은 아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보다 어떤 아이가 우리한테 오든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그 아이를 품어줄 것이냐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입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입양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입양을 결심하게 했지만 주화 때와 다르게 3살 미루를 입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주고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루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 눈높이 맞춰서 다가가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사랑을 내가 구하는 자구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미루로 인해 이설아 씨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고 입양 가족의 어려움과 아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설아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함께 입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아픔과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를 열고 입양을 알리고 힘들어하는 입양 가족을 상담하고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저 생명이 과연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책에 담게 됐죠. 두 아이의 입양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엄마 설아 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